어떻게 만들 건지 예상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동그라미를 하나 만드는데 선색이 연두색이고 면색이 흰색이야. 그게 일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라인 툴이라는 거 있잖아요. 라인 툴로 이거 X자를 만들어줘요. 라인 툴로 두껍게 라인 해서.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만들어서 얹어요. 근데 원에 필 칼라가 흰색인 거야. 스트로크 칼라가 또 연두색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면 돼요. 이 몸통은 이렇게 할 거야. 몸통은요, 또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몸통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뒤로 보내. 근데 뒤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뒤로 보내서. 그죠? 그 다음에 사각형을 또 만들어. 근데 사각형을 만드는데 모양을 바꾸는 거야.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게 모양을 바꾸는 거지.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게 바꿔요. 별 갖다 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원형을 만들어요. 원형을 만들어요. 에, 필 칼라는 흰색. 그러니까 내비두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뭐꼭 연두색 해야 되나? 좋아하는 색 하면 안 될까? 좋아하는 색으로 해요. 대신에 좀 도톰해야지. 스트로크 그 웨이트가 좀 도톰해야지. 얼마큼 해야 되려나? 뭐 알아서들 하세요. 했죠? 그러면은 아웃라인 가서요. 사선 툴이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라인 세그먼트 직선 툴인가? 그걸로 그냥 대충 해줘요. 뭐 꼭꼭 뭐 정확히 해야 되나? 그냥 대충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프리뷰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냥 어때? 뭘 어때? 뭐 어때? 뭐 약간 너무 거시기 하면 좀 중심점에 맞아떨어져야 또 예쁘더라고. 네. 중심점에 좀 맞아떨어져 예쁘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컨트롤 Y, 컨트롤 Y. 자, 그 다음에요. 중심점에다 대고 원형을 하나 더 만드는데, 자, 중심점에다 대고 원형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프리뷰로 가면은 된 거죠. 이게 필 칼라가 흰색이 돼 있어야 돼요. 필 칼라가. 필 칼라가 흰색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합시다. 이렇게 쉽게 합시다. 필 칼라 흰색 해주면 될 거예요. 필 칼라가 없으니까 또뻥 뚫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몸통 있잖아요. 몸통은 사각형 도형으로 할 거예요. 몸통은 사각형 도형으로 하는데, 이 아까 스트로크 칼라 했던 게 오히려 필 칼라가 되고요. 흰색 그거는 빼버리고, 흰색 그건 빼버리고, 스트로크 칼라가 흰색 칼라가 되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되죠. 뒤로 보내기. 그죠? 뒤로 보내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뒤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뒤로 보내기 한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얘는 사각형의 모양을 변경할 건데요. 그거로 변경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 그거는 꼭지점 하나를 만져가지고요. 이렇게 내리면 되죠. 꼭지점 하나를 만져서 내릴 수 있잖아요.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 거, 하얀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고요. 또 별을 만듭니다. 별. 자, 별을 만들겠습니다. 별. 별도 이렇게, 아이고. 아까 우리가 이상하게 맞췄던 알트 누르면 또 둥글둥글 시프트 알트 시프트 방향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서 오각형을 만들고 오각형을 만들고 알트 시프트 툭툭툭툭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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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컨트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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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내가 또메당. 나머지는 라인으로 만드세요. 이거 어디 갔어? 나머지는 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라인 툴로 해주겠습니다. 직. 네, 라인 툴로 찍찍 끄면 되죠, 뭐. 찍. 찍찍. 찍.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라인 툴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라인 보면 우리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네랑 뭐 비슷하네. 얘네랑 큰 차이 없나? 큰 차이 없나? 되겠습니다.